이게 되게 웃긴 게 남자 자궁살하고 여자 자궁살은 또 달라요. 남자도 자궁살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궁살은 또 대물림도 돼요. 대물림이 돼요. 자궁살이. 자궁살은. 이번에는 굉장히 조금 오묘한 살을 준비를 해봤는데 자궁살이라는 살이에요. 사실 근데 진짜 장점을 들은 적이 단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자궁살은 정말 어떻게 보면 살 중에서 네. 저는 가장 최악의 살을 뽑으라면 전 자궁살을 뽑고 싶어요. 떼는 것도 쉽지 않거니와 네. 정말 까다롭고 어렵고요. 네. 여자가 있는 경우는 남편이나 뭐 아니면 남자친구나 부모님이나 네. 주위의 남자들이 네. 잘못되거나 일이 안 되거나 죽을 수가 있거든요. 잠자리를 한번 했다고 해서 그 살이 이제 글로 옮겨가서 잘못되는 건 아니고 이 사람하고 원이 맺어졌을 때 그러면 100% 정말 안 좋게 끝나더라고요. 그래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분을 떼어내야 되잖아요, 사실. 아무래도 가장 그렇죠, 좋은 거는. 그래서 자궁살 때문에 이제 자궁살을 떼어야 된다. 사람들이 이제 안 좋은 건 아니까. 박수라 그러죠. 법사나 남자 무당들이 여자들이 왔을 때 자궁살을 이제 떼어준다는 명목하에 잠자리를 하거나 그걸 하면은 내가 이거를 해서 하면은 자궁살이 떼어진다. 라고 해서 이제 많이 여자분들이 그런 걸로 많이 이제 치욕스럽고 당하고 이런 경우들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자궁살은 잠자리를 한다고 띄어지는 살이 아니에요. 많이 아시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자궁살이 있다고 뭐 남자 박수나 법사님들이 잠자리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면 강력하게 거부를 하시고 그러니까 물론 그 손님분들도 되게 간절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자궁살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정신적으로 정말 힘들어서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뭐 그런 사태가 일어났을 수도 있는데 근데 진짜 무섭네요, 사실은. 왜냐면은... 자궁살은 정말 무서워요. 이게 되게 웃긴 게 남자 자궁살하고 여자 자궁살은 또 달라요. 남자도 자궁살이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제궁살은 또 대물림도 돼요. 모셨죠? 네. 대물림이 돼요. 자궁살이. 자궁살은. 그럼 남자는 있을 때 또 여자랑 또 똑같은 증상인 건가요? 달라요. 어떤 증상인 건가요? 아무래도 자궁살은 여자가 더 센 것 같아요. 그래서 남자가 자궁살을 갖고 있으면 네. 부인을 얻거나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근데 그러면은 이 부인한테 당하는 거예요. 오히려 반대로 당해요. 자궁살이 있어도. 그러니까 뭐 옛날에 뭐 소크라테스가 막처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부인이 남편을 휘어잡고 사는 거예요. 네, 반대가 돼요. 이게 남자 자궁살의 특징이에요. 그런 살을 좀 비방할 수 있는 방법은 어쨌든 간에 따로 뭐 비방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이제 저의 입장에선 그렇고요. 네, 다른 이제 무속인 분들 중에 원력이 돋보신 분들 중에는 네, 따르게 푸는 방법들이 또 있으실 거예요. 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강력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는 절대 잠자리로 해서 자궁살을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다는 거. 알겠습니다. 네. 이 영상을 보고 많이 조금 어쨌든 저도 이 영상을 보고 시청자들이 많은 걸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네.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이건 진짜 좋은 정보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